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면 절대 실내에 머물면 안 됩니다. 먼저 옷을 최대한 두껍게 입고 의자 밑이나 적재함에 있는 구명조끼를 들고 빠르게 갑판 위로 이동하세요. 구명뗏목이 펼쳐지면 다행이지만 배가 기울어져 불가능하더라도 물로 뛰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10도씨 초반의 수온에서는 3시간 안에 목숨을 잃게 되므로 가능한 오래 배 위에서 버텨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배가 기울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5m 높이가 남았을 때 물속으로 뛰어들고 최대한 배에서 멀어지세요. 배가 완전히 잠기는 순간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 온몸에 힘을 뺀 채 대자로 눕는 생존 소용으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며 구조를 기다리세요. 날카로운 물체에 눈이 찔리면 안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눈을 뗄 수조차 없는 통증이 몰려옵니다. 이때 지혈을 하기 위해 눈을 수건으로 누르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처난 각막이 완전히 손상돼 평생 앞을 볼 수 없게 되죠. 흐르는 피만 닦아내고 눈을 컵으로 보호하며 즉시 안과로 가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양쪽 눈을 모두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움직이면 반대편 눈도 동시에 움직여져 상처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죠. 만약 보호자가 없다면 119를 부르세요. 참고로 뜨거운 물이 튀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안구와 주변 피부의 열을 내리기 위해 눈을 뜬 채로 얼굴 전체를 차가운 물에 1분 이상 담근 후에 병원으로 이동하세요. 먼저 독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처 모양을 살펴보세요. 두 개의 독립 자국이 있다면 살모사 종류에 물린 것입니다. 단 한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 유혈목이는 이빨 모양이 다르므로 지금 이 생김새를 꼭 기억하세요. 물린 뒤 절대 뱀을 잡거나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한 가지 종류의 항독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장보다 물린 부위를 아래쪽으로만 둔 채 119를 기다리세요. 이때 상처 부위를 묶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는 60초 내에 전신을 한 바퀴 순환할 만큼 빠르게 돌기에 아무리 빨리 묶어도 독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독이 한 곳에 머문다면 조직이 괴사해 신체를 절단해야 합니다. 추가로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일반 병원은 치료가 불가하므로 119에 항독소가 있는 병원을 반드시 문의하세요.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면 최대한 빨리 탁자 밑으로 들어가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세요. 지진은 약 30초 흔들리고 멈춘 뒤 다시 반복되므로 멈춘 순간 가스밸브와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계단을 통해 대피하세요. 이때 급하다고 맨발로 뛰어나가면 바닥에 떨어진 잔해에 다쳐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지진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압사사고이므로 이동시 앞사람을 접촉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 다음 여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넓은 운동장이나 공원에 도착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탈출전 건물이 붕괴돼서 내부에 갇히게 됐다면 넓은 공간보다는 큰 잔해 아래 좁은 공간 속에서 몸을 보호한 상태로 철근 조각을 활용해 소리를 내며 구조를 기다리세요. 잠긴 문 5초 안에 여는 법. 방문 손잡이는 그 모양에 따라 뾰족한 것으로 찌르거나 열쇠로 열면 되지만 문제는 도구나 열쇠가 없는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입니다. 이때는 빳빳한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책이나 노트 표지를 찢어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이 종이를 문틈 사이로 깊숙이 넣어주세요. 이제 이 종이를 아래쪽으로 꾹 누르듯이 내려줍니다. 이때 문과 종이가 직각이 아닌 45도 형태가 되도록 비스듬하게 내려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나머지 한 손은 문고리를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몇 번 시도하면 쉽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종이가 잠금쇠를 안쪽으로 눌러주기 때문이죠. 이런 모양의 잠금쇠는 모두 가능하니 비상시를 대비해 지금 당장 시도해보세요. 기침이 지속되고 각혈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면 이 증상은 바로 폐암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으며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란 것입니다. 엑스레이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이 폐암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의 손끝을 자세히 보세요. 폐에 문제가 생기면 말단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돼 손끝이 곤봉처럼 붓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 잘 모르겠다면 영국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가진단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보세요. 손가락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보이면 정상입니다. 만약 다이아몬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폐암이나 각종 폐질환의 가능성이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 이 증상이 발생하니 당장 병원에 가보세요. 사고가 발생하면 사설 렉카차가 신호를 다 무시하고 달려와 순식간에 사고 차량을 반강제로 견인하고 차주에게 100만원 가까이 청구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니 세 가지로 참교육하세요. 첫째,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렉카 기사가 교통 현잡하니 갓길까지만 차를 빼주겠다고 할 겁니다. 절대 못 빼게 하고 보험사 견인차를 기다리세요. 만약 군안 동의서도 받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려 하면 반드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영상을 촬영해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둘째, 운전 중 뒤에서 렉카가 비키라고 위협해도 절대 비켜주지 마세요. 렉카는 법적으로 긴급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는 번호판이 제대로 있는지 신호 위반하는지 갓길로 가는지를 확인해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렉카들은 사고 현장에 빨리 가기 위해 갓길에 주차해 있는데 모두 불법이니 보일 때마다 신고하세요. 열차 내 불이 걷잡을 수 없어지면 당장 비상 개폐 장치를 돌린 뒤 수동으로 문과 스크린 도어를 열어 탈출하세요. 만약 지하철이 정위치에 멈춰있지 않다면 이 빨간색 발을 밀면 됩니다. 이어서 이 자세를 취하며
바닥 유도등을 따라 이동하고 만약 유도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때 연기가 가득 차 계단으로 이동이 불가하다면 지하철 선로로 내려가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간 방화 셔터를 마주치면 어둠 속에서 대부분 막다른 길로 생각해 그 앞에서 질식사하고 마는데 이 방화 셔터에는 형광색으로 표시된 비상문이 존재하니 이곳으로 탈출하세요. 또한 비상문이 없는 방화 셔터도 있는데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3m 내에 비상구가 존재하니 이 표시를 찾아 탈출하세요. 이 균에 감염되면 폐혈증이 발생하고 급성 발열과 함께 괴사가 진행됩니다. 치사율 50%로 매년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이것은 바로 비브리오균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관리가 안된 횟집의 수족관 물에서 각종 세균이 증식되고 이 회를 사람이 섭취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절대 가지 말아야 할 횟집의 기준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횟집 입구에 있는 수족관의 수면 위 거품을 확인하세요. 적정량의 거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거품이 과도하다면 물이 오염된 것입니다. 이 거품의 정체는 물고기들의 배설물 찌꺼기들이기 때문이죠. 둘째, 거품이 아예 없다면 소포제를 넣었을 수 있습니다. 이 소포제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안전한 물질이지만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넣거나 수산용 소포제가 아닌 더 저렴한 산업용 소포제를 써도 소비자는 이를 알 길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물 색깔은 더러운데 거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횟집도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물고기의 눈을 자세히 보세요. 안구가 뿌옇다면 오염된 물에 오래 노출된 것입니다. 잠든이 되면 모든 세포가 찢기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고 근육은 수축돼서 손이 물체에서 떨어지지 않죠. 이때 감전된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누전 차단기를 내리거나 나무 막대 등을 활용하는 것을 먼저 떠올렸다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누전 차단기나 물건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순간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몸에 흐르고 있는 전류가 장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몇 초 차이가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운동화를 신고 있다면 당장 발로 차세요. 이때 체중을 실어 발바닥으로 상대가 아플 정도로 세게 차야 합니다. 둘째, 만약 신발바닥이 고무 소재가 아니라면 입고 있는 옷으로 상대를 당기세요. 겉옷이 없다면 소매로 손을 덮은 채로 밀어도 됩니다. 그 후 의식이 없는 경우 4분이 지나면 뇌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되므로 당장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이 차는 불법 가짜 택시입니다. 타기 전 반드시 가짜 택시인지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택시의 번호판에는 무조건 아, 바, 사자 중 하나가 있으며 노란색입니다. 만약 이런 걸 다 속인 택시를 탔는데 인적이 없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다면 바로 112에 전화하고 아무 숫자나 두 번 연속 누르세요. 경찰에게 지금 말할 수 없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후 경찰이 보낸 링크를 누르면 내 위치 정보와 비추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송되고 비밀 채팅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택시 탈 때 불안하다면 기사님께 선생님 해달라고 하세요. 출발 전에 카드를 찍으면 내릴 때 다시 찍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거리가 계산돼서 결제됩니다. 승차 시간, 차량 정보가 카드사에 모두 전송되기에 범죄 예방 효과가 생 추가로 길가다 이런 택시가 보이면 내부에 긴급 상황이 벌어진 것인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세요. 말벌에 쏘이면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쇼크로 1시간 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말벌이 보이면 절대 쫓으려 하지 마세요. 말벌은 위협을 느끼는 순간 페로몬을 방출해 순식간에 동료들을 불러모아 적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동작을 최소화하며 천천히 그곳에서 벗어나세요. 또한 벌집을 잘못 건드렸을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로 수백 방을 쏘여 즉사하게 됩니다. 말벌은 꿀벌과 달리 독침도 남기지 않고 한 마리가 여러 방을 쏘기 때문이죠. 당장 머리를 감싸고 몸을 낮춘 채 뒤도 돌아보지 말고 20m 이상을 달리세요. 허리 깊이하는 어두운 곳으로 가면 더 좋습니다. 만약 한 방이라도 쏘였다면 즉각 상처 부위를 씻은 뒤 차가운 것을 대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추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한 채 누워서 119를 기다리세요. 갑자기 쓰러진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합니다. 원인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입니다. 문제는 이 대동맥이 아무리 크게 부풀어도 터지기 전까지 전혀 증상이 없고 터지는 순간에는 쇼크로 즉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 예일대병원에서 발표한 자가진단법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당장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최대한 굽혀보세요. 이렇게 되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몸 안에 대동맥류가 발생했다면 혈관을 구성하는 조직이 느슨해져서 이 엄지손가락이 손바닥 바깥쪽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대동맥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바로 흉부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 이거 죽는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누군가 다가옵니다. 저기요, 이거 제 지갑인데 어? 이 안에 50만원 어디 갔어요? 이거 점유이탈물 횡령죄야. 가족 보기도 창피하지 않아? 이렇게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죠. 이거 13명에게 1700만원 뜯어낸 실제 수법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절대 돈 주지 마세요. 죽는 행위 자체만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 그 자리에서 사기꾼을 경찰에 신고하세요. 문제는 이런 사기가 아닐지라도 지갑을 경찰서에 갖다 줬는데 주인이 현금이 없어졌다고 우기면 고소를 당하는 일도 생기죠.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면 죽는 순간부터 경찰서 가는 과정을 전부 촬영해두세요. 추가로 식당에서 지갑을 주운 경우 신고를 위해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가면 이거 절도죄가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식당 주인에게 알리세요.
싱크홀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방법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물웅덩이에 몸이 닿지 않게 하세요. 싱크홀은 대부분 노후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고 여기서 새어나온 물이 매립된 전선과 만나 언제든 감전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깊은 곳에선 절대 혼자 기어 올라가지 마세요. 가장자리는 지반이 약해 추가 붕괴가 쉽게 일어나기에 올라가다 추락합니다. 같은 이유로 낙석에 대비해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에서 머리를 보호하며 구조를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땅이 꺼지면 매립된 전선이 팽팽해지고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전선이 끊어집니다. 이때 가스관이 파열된 상태라면 큰 폭발이 발생하니 탈출 후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다. 갑자기 온 결제 알림 문자.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주문 내역을 조회해보라고 링크를 보냅니다. 이 링크 클릭하는 순간 폰에 악성앱이 설치됩니다. 이제 폰이 감염돼 은행, 경찰 어디로 문의 전화를 걸든 피싱 조직이 전화를 다 가로채버려서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악성앱이 깔리는 그 순간 바로 알림이 뜨고 삭제해버릴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서 개발하고 실제 범인 검거에도 활용하고 있는 시티즌 코난입니다. 지금 무조건 설치해두고 폰에 악성앱이 숨겨져 있는지 검사하세요. 또 내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된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에서 이렇게 비번 유출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죠. 이 역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 믿고 써도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이거 얼마 전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실제 납치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정말 화가 안 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트렁크에 갇혔다면 야광색 비상탈출 버튼을 찾으세요.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이 버튼을 누르거나 당겨서 트렁크를 열고 뛰어내리세요. 둘째, 테이프나 케이블 타이에 손이 묶인 경우 양팔을 머리 뒤까지 올렸다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내리치면 웬만큼 두꺼운 결박은 쉽게 끊어낼 수 있죠. 이때 팔꿈치를 몸 뒤쪽으로 끝까지 보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행안부에서 출시한 긴급신고 바로 앱에 여기 이 사용자 정보와 긴급 연락처를 미리 입력해두세요. 비상시에 여기 자동신고 버튼을 누르면 5초 동안 주변 음성이 녹음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까지 됩니다. 그 어느 방법보다 정확한 내 위치 정보와 입력해둔 정보가 경찰에 자동으로 전송되니 매우 유용하죠. 이 호루라기 기능도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범죄는 제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비행 중 문이 열리면 저산소증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의식을 잃으며 사망하게 됩니다. 항공기는 대부분 4만 피트 상공에서 운항하는데 이때는 내외부 기압차로 인해 절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체가 파손되거나 2000 피트 이하에서 문이 열렸을 때입니다. 대처법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당장 안전벨트부터 매세요. 문이 열리면 기압차로 인해 모든 것이 기체 밖으로 빨려나갑니다. 실제 창문이 깨져 상체가 유리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도 안전벨트 덕에 생존한 일이 해외에 있었죠. 둘째, 긴급 상황에 자동으로 내려오는 이 산소 마스크 즉시 착용하세요. 이때 30초 안에 착용하지 않으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는 고도를 낮추기 위해 급강하게 되는데 이때 날아다니는 물건과 파편에 부상당하지 않도록 팔로 머리와 안면을 보호